네, 안녕하세요. 압도적 강의력 미친 관리력 YBM 전국 실전 1위 강자 파워테크의 박혜원 전보람 강사입니다. 전보람 언니는 네. 650에서 700 플러스 반을 종로 YBM 종로 센터 4층에서 강의실을 하나 장악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박수 또 칠까? 박혜원 파워테크 실전반이 개강하기 전부터 1300명이 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감흥하네요. 그런데 이제 첫날 수많은 수강생들이 와서 깜놀하며 와, 나 불편하다. 줄 서 있다가 정말 사람 죽게 생겼다. 이럴까봐 좀 걱정이 있고요. 또 우리 전보람 언니 오전을 애저녁에 마감을 치고 10시를 이제 2시도 꾸역꾸역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보람 언니도 열어놓은 타임은 실전반도 같이 케어해야 돼서 적지만 그 적은 타임마저도 다 풀마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강하고 나면 둘 다 얼굴이 대략 한 30년씩 늙는 바 최대한 빨리 뭐라도 찍어야겠다. 네, 그 전에 그래서 찍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목을 보니 쉬우면서도 은근 헷갈린다. 오. 안 쉬워. 네. 헷갈려. 그냥 대놓고 헷갈려. 이덜 vs 웨더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웨더를 날씨라고는 하지 마. 그러지 마. 스펠링도 너무 다르죠. WEA로 시작해, 번호. 그래서 이덜 vs 웨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가 헷갈린다고 하는지 알지? 이것들은 5월에 약간 펜싱과 빠심이 맞아요. 있어. 둘 다 5월이 붙어 그래. 헷갈려요. 그렇지만 나한테 그딴 얘기하지 마. 왜냐? 웨더 따위가 어디 감이 나대. 이덜은 나한테 소울메이트야. 이덜 A월 B는 전설 아니겠어. I'm 레전드. 자, 확인해보죠. 자, 첫 번째. 아, 일단 품사를 좀 적어봤습니다. 나는 품사 이런 거 되게 싫어하지만 뭐 모를 수도 없으니까. 중요해요. 얘기해줘봐. 이돌은 참 많더라고요. 선생님, 사전 찾아보니까. 혹시라도 틀릴까봐 제가. 또 찾아봤어? 네, 혹시라도. 대명사도 되고, 또 뒤에 명사 갖는 형용사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접속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either A or B, 그 다음에 부사도 되더라고요. 부사도. 네. 대명사라고 하는 건요. 명사 땜빵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를 앞에 있던 명사를 대신 받아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 쓰기 없어 배고 창피하니까 받아친 겁니다. 예를 들어서 Will you meet me on Wednesday or Friday? 나를 수요일에 만날 거야? 너 금요일에 만날 거야? 그러면 둘 다 싫지만 마지못해 답답합니다. 답변합니다. 둘 중에 뭐든 네 알아서 해. 알아서 해. 둘 다 싫은데 아무거나 해. 이렇게 되면 둘 중에 어떤 거든 그러면 either Wednesday or Friday is fine.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냥 either is fine.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럴 때 either은 주어 역할로 명사가 네.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에 있던 걸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땜빵했다 이거야. 그게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either they is fine. 둘 중에 어떤 요일이든 괜찮아. 이런 식으로 either이 형용사처럼 명사 꼬랑지를 하나 꾸미면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접속사는 또 뭔 짓이야? either이 접속사야? 그러더라고요. either이 혼자 접속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5월이 해먹는 겁니다. either A or B 여러분이 맞아요. 알고 있는 그 레전드 구문이 나왔을 시 5월의 지 힘으로 인해서 5월이 앞뒤로 문장을 끌 수가 있고 either은 거기에 살을 붙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either은 쓰잘데기 없는 짓도 잘 해요. Can either do. 너희들 중에 둘 중에 누구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동사 팍 벌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부사의 부사? 난입 같은 짓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에 비해서 웨더는 아주 깔끔해요. 딱 접속사만. 쟤 그냥 접속사야. 무조건 그냥 외길 인생. 차 얘를 외우세요 그냥. 물론 나누면 뭐 명사절 부사절 뭐 생쇼를 합니다. 네. 그러나 일단 넓은 상토 틀기는 야 됐어 뭔 형용사 명사 쪽을 난 그냥 문장 끝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헷갈리는 건 정리하면 능력은 이덜이 쩔어. 근데 접속사 역할로 겹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요. 그걸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을 듯 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까? 스탑해. 그리고 풀어본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지요. 풀어봤을 거야. 설마 그냥 놀듯이 봤겠어? 전보람 언니가 설명해 볼까? 네. 보니까 막 보기에 either if and whether 그래. 접속사 문제인가? 그래 그래. 네. In the event of cancellation, 취소하시는 경우에 취소하실 때 you can receive a partial refund. 부분 환불 받으실 수 있고요. Or accept a credit, a store credit 하면 이제 뭐 상점 가게에서 그렇죠? 마일리지처럼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쌓아주는 적립앱 같은 그런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걸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월이 지금 보여요, 선생님. 나도 5월 찾았거든. 네. 그래서 if 그래 까자. 웬도 까. 그래요. 근데 웨더리 또 저렇게 생명력 있게 버티고 앉았다 쟤. 그러니까요.
근데 정답은 여기서 여러분 이덜로 가야 되거든. 네. 마음에서 이덜이 더 좋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왜 이덜로 갔을까? 전보더라. 웨더는 무조건 접속사. 그래요. 그러니까 빈칸도에 receive가 partial refund 부분 환불을 목적으로 끌었다는 것은 곧 목적으로 끌었다는 것은 곧 동사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동사 있는 것은 문장이야. 그러니까 웨더리야. 주어 있어야 돼요. 네. 왜? 웨더는 있어야 됩니다. 웬만한 접속사들은 여러분 문법 용어로 봤을 때 웬만한 접속사들은 이제 부사절 막 이런 말도 있고 이제 명사절 은근히 헷갈구리 헷갈려.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 웨더는 구린 문장 안 끌어. 그래서 웨더는 여기서 써주세요 선생님. 주어 동사를 제발 좀 넣겠어. 아 여기다? 주어를 버리지 마. 거기다 주어를 버리지 마. 근데 잘 보면 receive 동사 하나, a partial refund 명사 하나, the or the accept 동사 하나, store credit 명사 덩어리. 그러면 동사 명사 or 동사 명사 너무 똑같지 않아? 뭔가 형태가 이런 이런 쌍둥이뼈 이런 걸 등위라 그러고요. 그래서 or을 기점으로 앞뒤가 완전하진 않은데 똑같은 형태 나부랭이 끌려면 either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whether로 가버리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괜찮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탑하고 풀어보세요. 네. 자 풀었다 치고 얘기해보세요. 전보라면요. 어머 이번에도 또 이더라고 웨더리 있어요. 그래 그런데 빈칸에 월이 있지. 있고. 그래. 그럼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더. 어? 왜 이더인 줄 알아? 어? 자 강사가 방금 박혜원이가 하얀색 넝마 쪼가리를 입고 얘기했거든. All happy big, all the small. It's rhyme, it's very rhyme. 그래서 명사, 형용사, all 형용사 크던, all 작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등이다. 그렇다니까 나는 정답을 이더로 가겠다. 정말 싫겠다. 답이 웨더리니까. 이번에는 왜 웨더리 되었는지 전보더니까 한번 얘기해볼까? 뒤 보니까 your order is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주어 동사에서. 콤마 뒤에 또 we guarantee란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니 네. 그러면 5월이 아까 접속사 된다며 이더리 5월 비해서 그럼 오더리야 5월이 앞뒤로 끄면 되죠. 아 5월을 그렇게 못 끈다는 거죠. 왜? 예? 왜? 어? 자. 네. 여러분 쉽게 구별해서요. 네. 자 일단 여기 꼬랑지 봐. 여기 빅만 보고 흥분하면 안 돼. 5월 앞에까지 주어, 동사, 비동사에 없어 보이는 것에 보충 언어, 보어, 요라 완벽한 문장. 완벽한 문장이 하나 나왔잖아. 아, 웨덜 장난 아니죠. 웨덜 접속사. 너무 웨덜처럼. 아까 앞에서 얘가 털려버렸잖아. 왜냐면 주어가 없어가지고. 왜 저래? 근데 여기서는 주어가 있잖아. 그럼 넣어주면 돼. 근데 넣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5월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5월은 아까 분명히 제가 그 얘기했었죠. Either A, or B. 이렇게 되면은 5월이 접속사 역할을 할 수는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A가 만약에 문장을 넣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B도 정확한 문장을 콤마로 끊기기 전에 넣어주셨어야 돼요. 근데 5월 뒤에는 스몰이라는 뭔가 허접한 허위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5월을 넣으실 거면 그래서 Either A, or B라고 빡빡 우길 거잖아. 그럼 Either your order is big, or your order is small. 이렇게 정확한 문장이 나와서 또 칼균형, 칼라임 막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whether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 나부랭이로 명세밖에 못 걸어서 여기까지에서 이미 털렸어. 그리고 in order that은 뭐뭐 할 수 있도록 약간 이런 건데요. or하고 죽을 때까지 상관이 없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시험장에 갔어. 명사 or 명사야. 자 그리고 either versus whether이 붙은 거야. 자, 전보들 딱 골라봐. 네. Either. 왜? 웨더는 접속사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빈칸 뒤에 동사 목적어 있어. Or 동사 목적어 있어. 자, 정답은 이더리야, 웨더리야? Either. 왜 웨더는 안 됐을까? 아, 웨더는 또 주어 동사. 요라 완벽한 문장 그러니까 주어 있어야 되니까. 자, 이번에 자 봐봐. 주어 동사 목적어 있어. 근데 또 뒤에 또 완벽한 주어 동사 목적어. 라임이 있어. 똑같아. 완벽한 문장 두 개 사이에 5월이 있어. Either일까 whether일까? Either. 그러면은 either이 되는 거야. 왜냐면은 whether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의 완벽한 두 문장을 이어주려고 하는 건 있지만 등위를 유발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5월 앞에 완벽한 문장, 5월 뒤에 똑같이 뭐 비슷한 문장 이러면 또 either이 이겨. 자 그럼 이거 볼까? 자 빈칸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있어. 근데 빈 그다음에 5월 뒤에는 명사만 남았어. 자 either이야 whether이야? Whether. 이러면 whether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월 앞에 문장 꼬라지가 나왔을 때 은근 헷갈려. 이더라고 웨더리. 문장이 아닌 찝찌구리한 거 5월 사이로 이면 뭐 그냥 이더만 넣으면 돼. 무조건. 왜냐면 웨더는 문장 끄니까.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or 뒤에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게 터럭이 남았다. 그런 weather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weather은 완벽한 문장을 끌기도 하지만 토익에서 종종 요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weather to 더하기 동사 원형 이렇게 하면 뭐뭐 할지 아닐지 뭐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특수구문만 따로 정리해 두시고요. 안 그러면 문장을 곧 죽어도 끈다는 것을 따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어떻게든 몰아서 찍어놔야 되기 때문에 같은 옷을 입고 다시 또 꽤 스타일리시한 옷인데 되게 나는 지금 여기는 지금 되게 스타일리시하다는데 여기 지금 약간 옥상에서 그러니까요. 체조할 때 나온 아침 그 뭐라 그래 약간 넝마 옷이잖아. 여기는 약간 뭐라 그럴까 여기는 어디 그 침낭 같은 데 있지 그 뭐 해먹 이런 데 가가지고 아주머니 그건... 아주머니 한번 가셔가지고 여기 누워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옷 같잖아. 이게 일어나면 굉장히 패피야. 내가 다시 말했지만 일어나면 되게 패피 룩에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입는 원피스라고. 그러나 둘 다 런닝구가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드리고 이것은 여기가 잘려서 그렇다? 일어나면 뭐 난리나 난리났다고 지금. 그렇지만 보여드려봤자 욕을 먹는 바 여기서 스탑하고 저희만의 그 패피 룩은 잠시 접어두고 그 다음 강에 다시 메리아스 룩과 해먹 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에 딴 거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